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지막 단원 할 차례죠? 그렇죠? 네. 네. 신앙의 본질로 회복.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본 것처럼 이제 거짓 신앙 체계를 살펴봤고 또 하나님 많은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살펴봤고 근데 이제 어떻게 돌아갈 거냐는 거죠. 오늘 아까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엄무한 목사님께서 그 간단히 얘기하시더라고. 지금 그분이 이제 캠퍼스 사역하면서 여기저기 캠퍼스 내에서 이제 그 뭐죠?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성경 공부, 십자가 복음 공부로 발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아지는 데서 서클이 등록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점점 하나님 일해 가시는 건데 그래서 어느 대학 같은 데서는 지금 이제 성경 공부가 이미 되어지고 그래요. 십자가 복음 책 가지고. 근데 한 대학에서 지난주에 이제 거기에 캐톨릭을 다니는 1학년 학생이 참석해서 예수님 전에서 영접하고 십자가복음 1단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렇게 배웠는데 지난 주간이 이 중간고사 기간인가 뭐 그런데 지난 주간에 와서 그러대잖아요. 그 배운 대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늘 이렇게 친밀한 교제 어떻게 할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기특하죠. 근데 하려고 기울인다고 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딱 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배우다 보면 배울수록 이제 실망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제 거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목회자 컨퍼런스를 마치고, 마친 게 아니라 한 타임을 마치고 제가 한 분에게 오늘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첫 시간부터 그분도 많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런 컨퍼런스는 처음 참석하신 분인데. 그래서 은혜도 받고, 이제 많이 이렇게 너무나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물었더니, 그 전번 시간에 강의를 듣고, 자신이 절망이 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를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떨 때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현실은 너무나 떨어져 있는.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이제 포도나무교회 오다 보면 나름대로 좀 해보려고 뭐 기도도 하고 또 이런 성경 공부도 해보고. 아까 또그 자매처럼 또 일주일 동안 하나 옆에서 좀 기다려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딱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낙심하고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일마다 설교가 계속 가고 주제별로도 계속 가고 근데 자기는 하나씩 따라가면서 가면 좋은데 이것도 못했는데 또 저거 나가는데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갭이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안 되니까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일부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힘든 사람들은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갈 길이 여기에 이제 이 단원에서, 이 과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 의도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돌아오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회개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회개의 네 가지 조건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한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다. 하나님 찾으면 만남받으려고 했는데 찾는 방법이기도 하고 회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지금 오늘 살펴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워가시더라고요. 제가 23차 1년 동안 쉬고 난 다음에 작년에 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현실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각 분야에서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나눈 얘기가 뭐였냐면, 아마 여기서 한번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저는 얘기해도 다 기억을 못해서. 그게 뭐였냐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우리 교회사 교수님이었던 닥터 로버트 베이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종교개혁을 설명하면서 요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인데, 요렇게 옆으로 갔던 거를 원래 자리로 가져오는 게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옆으로 갈 때에, 예를 들면 요게 길인데요, 지금 여기서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 이 도로를 찾아가도 요렇게 가야 되는데,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건 완전히 다른 데로 가죠. 그렇죠? 차를 타고 요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틀어진 채로 한 시간만 달려보세요. 어디로 가나 완전히 다른 데로 가죠. 그런 것처럼 각도가 틀어지면 갈수록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사야 시대건 뭐 예레미야 시대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가도 자기가 잘못 간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여기서 일이 가버리면 금방 아는데, 계속 그렇게 조금씩 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피아노 옮기려고 그러는데 하도 성도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피아노 옮기까지 난리니까 시대가 문제죠.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한 주에 1cm씩인가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걸쳐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조금씩 오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들으니까 증권 주식시장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 이런 부분에 그런 이제 나누는 얘기들이 있나 봐요. 주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아니라 주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튀어나오는데 찬물에다 집어넣어놓고 2시간 반 동안에 서서히 이 온도를 높이면 2시간 반 후에는 삶아진대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 확 들어가면 금방 아는데,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데펴지면 자기가 삶아 죽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서서히 고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뭐지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때부터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문제는 방향이 이렇게 돼서 점점 멀리 가는데도 본인들은 그게 신앙생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예레미야서를 제가 보면서 저녁 예배 시간에 저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저들이 못 들어올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근데 주된 이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돌이키는 거죠. 이제 왜 또 얘가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 관련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멀리 갈수록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치를 대가가 커요. 왜냐하면 멀리 갈수록 그들의 삶의 기반, 신앙의 기반, 사회의 기반, 사업의 기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죠. 멀리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려면 여기서 이리 오려면 그만큼 대가가 커요. 그러니까 조금 떠나면 돌아오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는 하나님은 떠나는데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들은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돌아오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치료할 대가가 크게 됐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 자체가 세상의 방법대로 짜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오는 거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앙의 본질로 회복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주님 친밀함 알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일주일 동안 참 주님 찾아야 되는데 자꾸 그래가지고 뭐가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대로 보도나무교 오고 또 성교회 오고 인터넷 많이 들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보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좌절을 겪고 실망을 겪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려면 다시 돌아옵니다만은 요 네 가지 조건을 따라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이 돌이키는 게 다 포함돼요. 예, 그래서 그게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이 회개와 관련해서 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의 날이라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날. 아프리카 어떤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아프리카 꽤 여러 나라에서 그날은 지역마다 남아공 또 여러 지역에 뭐 이렇게 그 동참하는 무리들은 여러 나라에서 지역마다 그날에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아프리카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아프리카 데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의 날인데 그때 그들이 이 제가 한번 남아공 사역 갔을 때 그 기간인가가 이제 아프리카 데이였어요. 그 기간에 그때 그들이 여기다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요즘 이렇게 딱 묶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이제 그날에 같이 하는데 거기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왜냐면 이 구절은 회개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정확하게 이 역대하 7장 14절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구절을 수없이 많이 읽으면서도 또 혹은 들으면서도 그냥 그걸 보편적으로 쉽게 이해하는데 이 구절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딱 보게 해주는데 제 자신이 정확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켜졌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자, 역대하 7장 14절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지금 14절, 13절 이렇게 보시면요.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저들에게 뭐죠? 농사에 한재가 들고 또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쫓겨가고 이런 일이 닥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이런 심판이 임했을 때라도 그런 뜻이에요. 때라도 요렇게 하면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해요. 여기 보면 네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네 가지가 뭐죠? 네 가지를 하면 세 가지 하겠다 그랬는데 네 가지가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그 악한 게 떠나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세 가지를 뭐라고요? 위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 여기 그 땅을 고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심판이 임했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이 쉽게 말 저주를 받았다고 그럴까? 그런 상황. 또 혹은 이방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을 고치겠다는 말은 이거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이에요. 회복시키겠다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축복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회복되는 길을 말해요.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회복되는 길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네 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만 성경에는 순서가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죠? 악한 게 떠나면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다 제가 지금 말한 순서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제가 보면 이게 아주 정확해요. 그게 돌아가는 길을 제대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첫째, 스스로 겸비하는 거. 둘째, 기도하는 거. 셋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넷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게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주님이 오시겠다 그 말이죠.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기 위한 방법도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기 위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한, 뭐, 모든 면을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요렇게 하면 된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듯이, 그 의미가 중요하지. 여기 순서가 참 중요해요. 순서가. 그 네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스스로 겸비함. 둘째, 기도하는 거. 셋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넷째, 하나님, 그 악한 길을 떠나는, 그 악한 길을 떠나는. 자, 그러면, 스스로 겸비함이라는 것은요, 그게 회개 첫 단추예요. 회개 첫 단추예요. 이게 모든 회복의 첫 출발이에요. 스스로 겸비하는 게요. 스스로 겸비하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 스스로 겸비함이 없으면 회개는 시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가 정확하게 옳은 게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낮 시간에 중보기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흥용 단계도 살펴봤죠. 그렇죠? 부흥, 그러니까 그 따로 안 살펴봤지만 이제 중간에 얘기 나눴잖아요. 그래서 부흥용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그 누구죠? 그 로지 존스 목사님이 말한 부흥의 첫 번째 단계가 인식이라고 했잖아요. 인식. 그러니까 인식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고 그 앞에 우리의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인식이 없이는 부흥의 어떤 소망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요. 스스로 겸비한 거 연결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회개의 첫 단계는 정확하게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제일 먼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한 것처럼 부흥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다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 겸비함이란 말이 뭐냐.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함이란 그 말이죠. Humble yourself. 너희 자신을 겸손케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겸손하라 그 말인데, 스스로 겸비함이라 막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에는, 겸손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제 인사라도 고개를 깊이 숙이고 뭐 어떤 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저는 어디 가면 교만한 소리 듣기 쉬워요. 이 안경 때문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요즘에 다초점 렌즈잖아요, 많이. 안 그러면 맨날 벗었다 끼웠다니까 불편하니까, 보는 분들이 불편해서. 다초점 렌즈는 가까운 데 이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보더라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무슨 교만하게 고개를 쩍 쳐다보고 그러는데, 렌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양해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겸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참 성경을 해석해도 너무나 좀 심하게 한다. 아니, 스스로 겸비함이라면 겸손하는 뜻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 이렇게 하기 쉬운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해석하는 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알려면 그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스로 겸비하고, 이게 어디에 나온 구절이죠? 역대하 7장 14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나와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똑같은 역대하에서 요구들이 나온다면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더알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아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스스로 겸비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아까 말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온 걸볼수 있어요. 그 내용이 나온 걸볼수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34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세요.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사역을 요시아 왕 중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시아가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얼마 전,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때예요, 요시아 왕이. 근데 요시아 왕은 8살 때 왕이 됐고요, 16살 때부터 개혁을 시작했어요. 훌륭한 왕이죠. 8살에 뭘 알겠어요? 근데 8살에 왕 돼가지고 16살에 개혁을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개혁하려고도 못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왜냐하면 전에 내려온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16살 된 왕이 개혁을 시작한 거거든요, 요시아는. 참 귀한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성전 깨끗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요. 성전을 단장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단장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그들이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성경책을. 그러면서 요시아에게 갖다 줘요. 요시아 걸 읽어요. 그게 아마 신명기의 일부 같아요. 추측은, 그러니까 어디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추측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명기서의 일부를 본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읽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저주를 내리고 이런 구절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자기 조상들 때부터 자기들까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온갖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결과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임하고 있는 게딱 보여진 거예요. 요시아가 성경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에게, 훌다라는 선지자인가요, 이름이? 선지자에게 그 내용을 말하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달라. 우리가 진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냐? 진짜 우리가 이 성경대로 그런 상태냐?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코앞에까지 닥쳤냐?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임한 거냐? 이걸 하나님께 물어달라.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이제 그 선지자가 왕의 신하에게, 그 왕에게, 왕이 이제 신하를 보내서 선지자에게 말하겠잖아요. 그 신하에게 말해줘요. 가서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당신을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말 속에 보면, 스스로 겸비함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가 나와요. 무슨 뜻인가가. 그럼 보세요. 역대야 34장, 거기, 24절, 25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보면 그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그러니까 오늘 그 낮에 설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당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래요? 또 읽어보세요. 28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여러분 34장을 쭉 읽어보시면 무슨 말을 이해할 텐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24절, 25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28절은 뭐냐면 요시아는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시아에게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심판이 안 올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시아 때문에 그 세대는 살은 거예요. 그 세대를 구원한 거예요. 그 세대를. 사실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했더라면 그 다음 세대도 구원됐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그 읽었던 제가 낮에는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해서 안 나눴지만 사실 생각했어도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죠. 설교가 길었죠. 제 원고가 좀 길은 것을 빨리 할 것 알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많이 끊었는데도, 많이 안 끊어도 일부 끊었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됐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요시아 때문에 그 세대는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시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였죠. 이 시대는. 근데, 그래서 요시아는 이 평안이 묘실로 돌아갈 때까지 일이 안 닥칠 거라. 그러니까 네 시대에는 평안을 주겠다. 근데 이건 반드시 오겠다. 그 후에 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요시아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앞절에 나와요. 그 앞절에 27절에 누가 읽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네 마음이 연약하여, 마음이 연하여, 그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은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고 그랬는데, 이게 똑같아요. humble yourself. 그러니까, humble yourself. 내 자신을 겸비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에게 왜 이거를 면제해 주었냐면, 그의 사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시아의 어떤 행동을 두고 하나님이 그가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요시아 그 시대에는 그 화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행동을 보고 그랬죠?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읽다 보니까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자기들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길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일들이 그게 선명히 보인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자기들의 온 것이 보여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그 아까 말한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한 정확하게 이게 뭐냐? 자기들의 처지가 인식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지고 그 앞에 비춰진 자기들의 처지가 보여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 앞에 납작 엎드리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옷을 찢고 애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겸비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뭐죠, 기준이 보여지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게 뭐냐? 그게 스스로 겸비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결론이. 이게 회개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중보기도를 살펴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부흥에서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어떠한 부흥의 그 소망도 가능성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그거예요. 이 스스로 겸비함이 없으면,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스스로 겸비함이 없으면 뭐죠? 회복의 소망도 없어요. 어떤 회복이? 스스로 겸비함이 없으면 회개는 시작도 안 돼요. 왜? 스스로 겸비함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면 그래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것. 제가 이 책을 더 이렇게 정리하게 된 거.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보고 연구하고 하면서 연구한다는 좀 그런데 성경 보고 그렇죠 연구죠. 연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어떤 부분 보게 하시는지 책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이 경우에는요, 제가 언제 이렇게 딱더 보여졌냐면, 제가 충주순복음교회 집회 갔을 때예요. 몇년 전에 충주순복음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때 주제가 믿음에 관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를 들면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믿음의 성격을 살펴봤어요. 대개 이제 집회 가면, 이런 개교회 같은 데는, 물론 주변에서도 많이 오지만, 수요일부터 하면 목요일, 금요일, 3일 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혼자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2번씩 하니까 5번 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삶을 5번에 걸쳐 나눠보려면 자세한 내용을 다못 해요. 믿으면 삶 책에 나온 것처럼 그 내용을 다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점,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섯 타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 수요일 저녁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성격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렇거든요. 믿음이 뭔지가 선명히 보이죠.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근데 그날 저녁에 그랬어요. 믿음이 뭔가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근데 그날 수요일 저녁인데, 수요일 저녁은 목사님들은 다 개교회를 섬기니까 수요 예배 때문에 거의 예배는 별로 안 왔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의 한 삶을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사 역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으로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목회자들 중에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역을 했는가라는 게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가가 보여지고, 그래서 믿음의 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목회자들을 초청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수요일 저녁에 목회자가 별로 안올 텐데,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서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생각과는 다르게 20명에 30명 사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회자들이 많은 곳에서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이제 믿음이 뭔지가 보여지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는데요. 막 애통하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서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누구 말한 대로 막 눈물, 콧물에다 막 침까지 흘려가지고 막 어떤 표현이 3층째에 터졌다고 말한 거죠. 이 아래에 이게 흥건히 고일 만큼 애통함을 회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기도사역 하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 근데 이렇게 서서 그걸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 감동한 줄 아세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저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보이신 게 뭐냐면, 그때 보이신 게, 저게 스스로 겸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뭔 삶이 뭔지 보여지고, 내 처지가 어떤지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이게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 방법을 통해서 목회를 해왔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죄인가가 보여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 애통하는 것, 이게 스스로 겸비하는 거죠. 그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포도나무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너무 설교가 세다. 어떤 목사님은, 요즘 목사 설교한 거 다 맞다.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 가겠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냐? 등등. 아, 그렇게 맞는 얘기지만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모르시니까 그렇죠. 이 목사님 설교했더니 그러더랬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는 그런 분 없는데 그게 그런 분이 있었는지. 설교 시간에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죠. 그러더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죠. 예, 그러네.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제 얘기가 뭐냐면요.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요시아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안 섭니다. 오늘날 이 얘기는 회개는 시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게 맨날 뭔데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쫓아다니는 거죠. 자기들이 큰 부담 안 주는, 적당히 자기들을 약간 고무시켜주는 그런 메시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거짓, 평강의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삶이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회개하는데 목회자들만 하더라도요, 그게 보여져서 이렇게 회개하고 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대 이 자리에 안 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처지가 인식돼, 이거 성령이 보이셨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가 인식된 거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 첫 번째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길을 보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인식이 돼야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인에 함께하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께 하실 때 보여지는데도 아까도 말한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게 스스로 겸비함이고 그게 올바른 자세인데, 혹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비슷한 자세, 너무 중요한 자세인데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저한테 이것만 가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뭘 비추시냐면요, 제가 서 있는데,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뭐로 딱딱 연결시키고 하냐면, 이 역대야 7장 14절. 그 다음에 있는 게 기도하고. 근데, 제 자신의 과거에 돌아온 길을 딱 비추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 않는다고 해서 딱 보시면서, 이걸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환하게 된 게, 봐도 다음에 나오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진짜 반쪽 나게 생겼을 때,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 그래서 금식하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을지 모르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 인격체인데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정작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딱 제가 보여지니까 저는 중심부터 회개가 되더라고요.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그리고 딱 보여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든 노력이 딱 내려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근데 딱 그날 이렇게 서 있는데 비추신 게 뭐냐면 고개 스스로 겸비함이 했다는 거죠.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이 기준을 보이시고 자신의 처지가 보여질 때 그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거. 그게 스스로 겸비함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신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것만 보고 옛날에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돌아갔다가 또 반복됐다가. 그러니까 믿으면 삶에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진짜 눈물을 흘려서 목회자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또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그렇게 겸손하고 소중하고 눈물콧물 쏟을 만큼 그렇게 회개할지 몰라도 이대로 돌아가면 믿으면 삶이 되냐?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삶에서 다시 문제가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목회에서 어려움 닥치면 어떻게 하는데? 옛날 방법대로 하죠. 그럼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회개할 거고, 그럼 또 돌아가면 옛날대로 하고. 그런데 이게 몇 차례 반복되고 하면 이제는 회개도 더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묻어가는 거죠. 절대 그대로 못 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딱 보이신 게 뭐냐면, 이게 스스로 겸비함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딱 그 보이셨을 때,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든 노력이 내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분을 대면한다고 하면서, 그분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뭐 하기 시작했냐면, 그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기도 하면서, 테이프를 듣고 비춰진 대로 성경을 뭐 확인하고, 내 삶에 비춰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찾고, 성경 보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딱 보이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그게 삶을 위한 기도거든요. 마태복음 7장 전체가 우리 신앙은 삶이란 강조하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발견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딱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고 어떻게 그들은 살았는지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게 뭐냐, 그게 정확하게 기도하고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지만 이거는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시작도 안 돼요. 회개는 시작도 안 돼요. 회복의 역사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게 보여지니까 정이 엎드리는데, 이제는 성경에 말한 대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데, 나는 여기 인간적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 거냐는 거죠. 그냥 산다고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게 안 되면 내 모든 게 걸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믿음을 의지한다고 딱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설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옛날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진짜 배짱 좋게 주님만 믿자고 의지하고 섰는데, 의지하고 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이제 큰 낭패를 보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섰는데 왜 이 낭패를 봅니까? 원망이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믿음의 삶을 산다고 결단 한번 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고요. 그게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면 문제인데, 이렇게 간 거를 돌이키려면 그냥 결단만 하다 갑자기 여기 딱 오지 않는다고요. 안 하죠, 이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그럼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는 건지, 믿음에 의한 삶에는 뭐가, 요소가 뭔지, 앞서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찾고 구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삶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기도하고의 과정. 기도하고의 과정.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이 삶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주하신 삶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냐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 조금만 보면 써 있으니까 그걸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에베소 3장에서도 사도바울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사 저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저들 속에 내주하신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용을 보면 역시 뭐죠? 내주하신 삶을 뭘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되는 걸 보여요. 거기에 주님이 내주하신 삶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그거 하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심이 통치하신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뭘로 되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제가 처음에 그 부분을 보았을 때요. 이 부분은 그 전에 사실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할 때 왜 그 전에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았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이 사시지? 믿음으로 사는 거는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면 오늘날도요.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신 삶을 어떻게 살죠? 믿음으로요. 이건 알 텐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죠? 그 믿음은 뭘 말하죠? 이걸 물어보면 제가 보기엔 그걸 답변할 성도 거의 없습니다. 있죠? 아주 작은 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막연한 교리뿐인 거죠. 믿음으로 한다는 건 다 알아.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문제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을 말하는데 물어보면 전혀 몰라. 왜? 실제로 모르니까. 그럼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믿습니다를 세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건가요? 그럼 믿습니다 세게 하죠. 믿습니다 그럼 되나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는 거죠.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 오시는 건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에베소 3장을 보아도 그렇고 도대체 이 예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신 삶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되어지냐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으며 그 믿음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러니까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기도 하고 어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찾으면 이렇게 다루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게 뭐냐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중에 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사시는 삶 믿음이요 그 믿음이라는 삶을 저는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에서 배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작은 전기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믿음이라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거기 전기를 보면 그 믿음이 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설명은 잘 안 돼 있지만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격이 보여지면 주님이 찾으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믿음이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죠.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의 한 사람은 이건데 예를 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셨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정치가 동의하고 엎드리는 여기까지 안 간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엎드리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요 삶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애통하고 은혜를 구하고 연구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하고 이 과정이 없으면 안 자라요. 아까 제가 나눴습니다만 왜 이 포도나무 교회 와서도 사물교 성교 왔을 때는 뭐죠? 그 인터넷 들으면서도 왜 많은 사람 낙심한 줄 아세요?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는 것만 있으면 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 삶이 사라질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겸비한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없이 이것만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회복될 줄로 아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도하고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 기도하고 해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게 테이프였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 우리나라 그 가르치는 분이 없었어요. 제 주위에는 또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모세 전 아직 못 발견했어요. 있겠죠. 못 발견했어요. 뭐 제가 그런 거 조사 안 하고 뭐 그걸 찾으려고 요즘 텔레비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에 그
분들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주된 어떤 분들은 우리 인터내셔널 티 테이프를 귀가 따갑도 들으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바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뭐죠? 회개의 첫 단추가 이 스스로 겸비함이라면, 첫 단추 스스로 겸비함이라면 기도하고는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회개의 원동력이에요.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분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그래서 거기 한 중요한 부분이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아야 영적인 분별력도 열리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주님의 뜻이 보여지는 대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속사람이 강급하게 되죠. 이론적으로만 듣지만 주님을 안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분별력도 안 열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힘도 없고, 그러니까 결단만 한다고 모든 게 쫙 열려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예를 들면 설교를 여러 번 듣고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 구해서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핵심적인 한 부분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는 그 부분이죠. 사실 요시아의 경우에도 34장에 보면 뭐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기로 결단해요? 이게 관건이에요.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관건이에요. 이 34장 29절 3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 나오는데 네,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뭐 하기로? 순종하기. 이거 바꿔 말하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 하기로? 사랑하기로.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섬기다 그것도 같이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역대하 15장에 보면요 아사라는 왕이 나오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 저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찾기로 결단해요. 여호와를 찾기로. 그래서 너희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거 맞다가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찾으니까 어떻게 되냐? 평강이 와요. 주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뭐죠? 그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우리 믿음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자, 그 이사야 3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다시 한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 좀 보세요.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 읽어보세요. 누가 큰 소리 읽어보실래요?
네, 이거 우리 할바 알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강해져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도 쉽지 않잖아요. 그 나라가 전체 풍전등화와 같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선다고 우리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하나가 올바른 관계 안 되면 안 돼요. 다망이 생겼는데. 근데 31장 1절을 보세요. 이 원인이 나와요. 원인이. 31장 1절. 자, 누가 읽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애굽의 군사력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 삶에서는 애굽의 군사력, 세상의 자원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고 타락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잘하셔서 그 다음에. 아, 여기 보면요, 말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안 하고 이렇게 말안 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아사의 경우에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고 찾았다고 나온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요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지 못했던 이유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완전히 나라가 다 망하게 생긴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러한 풍전등화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설수 있나요? 하나님 올바른 관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신, 여러분 이 행동은 죄입니다. 불신이었어요. 근데 죄인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을 수 없었느냐?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은 나타나는 열매죠. 불신은 열매라고요. 이해되세요? 열매예요. 그 근본 원인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환경 얘기하고 다 맞는 얘기. 근데 환경으로 따지면 이들보다 더 다급한 때가 없어요. 지금 나라 전체가 멸망 직전이라니까. 그런데 환경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이거 하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고요. 그거는 결과고요. 그러니까 불신이 결과고 진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데 있다고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첫 단추는 스스로 겸비. 이거 하나님 은혜로 주세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면 내면 애통하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헛살았냐고. 나는 뭐냐고.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면 그안 보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그안 보여. 근데 헛살았냐고 애통하는 게 축복이지.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데 안 보인 거는 그건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쯤은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다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근데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함으로 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보이는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단했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원망 그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기도하고의 단계가 있는 반면에 여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호세아 6장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두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찾고 구하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필수적인 요인인 걸볼수 있습니다. 요게 같이 가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 없이 결단만 한다고 저절로 변해서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 요게 같이 갑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 네 가지 과정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에서 바뀌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정확하게 그들은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가 뭐죠? 아까 네 번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럼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신 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여졌어요. 자신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신 겁니다. 진짜 이게 오늘날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얼마나 우리가 종교 의식만 가득한가 보여줬어요. 동의하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보여줬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신 거죠.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그걸 모를 때 그게 딱 보여진 거죠.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 얼굴 집중적으로 구하고 이렇게 찾으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요, 우리의 우리 속에 하나님에 합당치 못한 태도들이 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길이 보여요. 악한 길이라는 것은 인본주의가 악한 길입니다. 악한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여자를 가늠한 거 악한 길입니까? 아닙니까? 악한 길이죠.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살인! 당연히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이에요. 시기 질투! 악한 길이에요. 당연히 악한 길인데, 그런 것만 악한 길이 아니고요. 악한 길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은 안 읽었는데, 이사야서 55장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윗의 허락한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 찾으라.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보세요. 예, 55장 7절부터인가 읽어보시죠. 저 큰 소리로 해요. 예. 예.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우리 이제 살펴야죠. 그러면 거기 악인이 누구고 불의한 자가 누군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른 사람이 악인이요 불의한 자라고요. 다시 말해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 악한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를 버리고 가야 돼요?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반드시 뭐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면 뭐가 보여지냐면요,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길, 자세, 태도, 방법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다루세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기 위해서 과실 맺기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이게 가지 치는 걸 말하거든요. 그 작업과 똑같은 작업입니다. 이게 하나님 죄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이렇게 91년 9월경에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두드리고 가는데, 오늘 그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봉고를 타고 가는데 뉴스를 틀려고 저기 기독교 방송을 틀었더니 어떤 분이 5분 설교한 게 나오더라고요. 좀 뉴스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하는데 성경 구절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냐면 제가 내 마음 소원 이루시라, 그 구절을 딱 읽으시더라고요. 원래 그 구절은 여러분 로또 복권 샀는데 당첨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게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쁨 되라 그 뜻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르게 설교했지만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읽는 순간에 지금 운전하고 가서 그때 레지 지금 나오는 거, 난 뉴스를 들으려고 틀었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분이 그걸 읽는 순간에 내 마음이 딱 비춰지는데, 내가 지금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만 나가는데, 주님을 추구한다고 나가는데 내 마음속 저 뒤켠에 얇은 양파 껍질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뒤켠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구하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상적으로 잘 세워지겠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찾는 것마저도 소위 말하면 교회 목회를 위한 수단이 되어진, 부분적으로라도 그 내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지금 내가 주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이분 그것마저도 주님 뭐죠, 소위 말하면 이상적인 목회를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너무나 죄송스럽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러한 인본적인 자세와 태도와 말과 행실을 다 드러내세요. 아, 그분이 다루실 만큼 드러내세요. 한 번에 드러내면 우리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빚어가세요. 그게 빚어질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버리고 돌이키는 거죠. 이게 뭐냐?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이게 보여요. 주님 얼굴을 구해야 뭐죠? 내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봉사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요 그냥 하나의 그냥 간증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빚어가시는 과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죽정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먼저 전환시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전 때는 설교만 하더라도 하나님 뭐죠 어떤 계획을 따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려고. 그 시점에 그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실 때는 딱 뭘 전할지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주는데 함께 안 하시면 그냥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고 예배 시간 함께 하지 않고 설교라도 문이 깜깜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하다니까 그 통했을지 몰라도 곽선희 목사님이니까 설교 좀 가지고 나갔대요. 하도 안 기다려도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설교집이 읽고 설교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오이코스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있다가 제일 아래에 있다가 중간에 있다가 시골이니까 통했겠지. 그리고 그러고 한번 내려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모님들을 암환하기 전에요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자기가 죽으면 제일 먼저 잘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러는 거죠. 그 다음 주도. 근데 이번 또 토요일이 됐는데 완전히 죽겠더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이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상황을 몇 주 걷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서재에 앉으면 그때 이렇게 창문 열면 서쪽으로 이제 태양이 넘어가는데 산 등성이 걸려 있는 눈물이 다 나오더래잖아요. 자기 어떤 그런 상태. 근데 그때 성령께 또렷이 그러더래잖아요. 너와 너희 교회에 거짓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보이신 게 뭐였냐면 그분 거짓말 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보이신 게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에서 본고는 80km였잖아요. 요즘은 똑같지만 그럼 100km로 가다 걸리면 경찰이 걸리면 나 80km밖에 안 걸리는데 이런 거짓말들. 그러니까 습관적인 과장, 습관적 숨은 동기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겉으로 말하는 거 속이 생각이 다른 거, 앞에서는 이렇게 뭐지 이렇게 말하자면 뒤에 가서는 이런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팽배한 거짓들을 딱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인데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인데 로마서 여기 요한복음 8장 근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사단 뒤에 줄 서 있는 보이시더래잖아요. 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회개하고 그 다음날 무엇을 구했겠어요? 그거 교회에 나누니까 벌써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회개하고 그랬더니 임재 거쳤던 게 하나님이 순식간에 임하시면서 그래서 그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기도사역이나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좀 싫어하면서 옛날처럼 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이런 거 하고자 하는 그분이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막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자꾸 옛날에 돌아갑시다 막 이러는 힘을 얻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고 오시더니 어떤 사람이 기도받으러 여기 혹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근데 그분도 같이 보는데 기도해 주는데 혹이 떨더래잖아요. 근데 쑥 들어가 버리더래요. 자기와 그분이 보는 앞에서. 이게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우리 속에 있는 합당치 못한 태도와 자세들. 특별히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아직 삶에 찌들어져 있는 이러한 이게 하나 앞에서 악한 길이거든요. 이것들을 적나라하게 들추세요. 근데 언제 그게 보여지냐? 주님 얼굴을 구해야 보여져.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꺼번에 안 다루세요. 저를 한꺼번에 다루면 저 못 살아남죠. 근데 하나님이 알고 다루시는데 그렇게 주님을 구해야
우리의 삶을 빚어가세요. 이게 열매 맺기 가지를 깨끗게 하신 거라니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내려지고 빚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빚어진 거 다가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님 앞에서 운행하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요정도 알려지고 주님을 아는 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셔서 우리 땅을 고치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당장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복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빚어지면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운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듣고 오 너무나 어렵다 그런 사람 너무나 그렇지만 그래 내가 잘못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눈물 좀 흘리고 하나 애통하고 나면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퍼런스 갈 때 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 참 함께 하시는데 리더십 얼마나 우리가 무너졌는가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다음부터 될 줄 안다고. 근데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안 된다고요. 가보세요. 해보시오. 알지만 이 과정이 거쳐져야 빚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요. 2000년 역사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돌아가면 주님 회복돼요. 우리에게 오세요. 모두에게 이렇게 하면 이게 정확하게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춰진 대로 회개하고 버리고 조정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다뤄가세요. 우리가 아, 나에게 좀 나빠 고쳐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까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비춰가세요. 우리의 삶에 있는 합당하지 못한 왜곡된 자세와 태도들 그릇된 이해와 가치들 마음의 동기와 이런 부분들 그럼 하나님께로 빚어가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 요시아만 하더라도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자꾸 구하는 것도 거기에 뭐죠? 그 선지자를 보낸 것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악한 길을 버리는 게 나와요. 우상을 폐지하고 버리고 제거하고 가장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는 연분주의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 안 말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고요. 강의만 듣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해오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모두 다 회복시킵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책하고 공자의 말이 다른 게 있습니다. 공자의 말은 가르침이 좋은 것도 많죠. 근데 그대로 산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 말이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살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이거 하나의 말씀이에요. 불경 좋아요. 좋은 얘기 많습니다.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좋은 얘기 많대요. 근데 불교 내에서도 뭐 해탈을 경험한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었대나 자기네들 말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그 엄청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없은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도 좋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대로 산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해요. 아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요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회복됩니다. 누구에든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하시죠. 사실 제가 오늘 힘들어서 다른 분한테 맡길까 쉴까 그러다가 외부에 방문한 분들이 있어서 쉬지는 못하겠고 다른 분한테 맡기라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나온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만 아니라도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답변이 없으십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곳에 머무르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한두 번 시도해보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됐다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들이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치유하시는, 저들의 땅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 보도남 교회 가운데 더 그 일을 이루시고, 보도남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그 일을 이루시고, 모든 가정에 그 일을 이루시고, 이곳에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과 가정에 그 일을 이루시고,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마쳤습니다.